Times. 네, 또 독특한 기타입니다. 네, 목이 없어서 슬픈 기타. 아이바네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없어서 슬픈 기타. 슬픈가요? 목은 있고 머리가 없는. 네, 목은 있어요. 우리가 그 원래 그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었죠. 네. 원래. 네, 맞아요. 사슴이죠, 사슴. 사슴. 네. 오늘 먹긴 거 많이 타조도 했었고. 아, 그러게 아까 타조는 진짜 깜짝 놀랐네. 너무 타조라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로 보면은 또 은근히 머리가 있어요. 머리 같은 머리가 있죠. 아, 그렇죠. 월이. 월이 같은 머리가 있네요. 굉장히 귀여운 그런 또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그냥 소두인 거지 무두는 아니에요. 네네. 뭐 약간 이런 거죠. 제가 뭐 그 표현했지만 이 일렉 기타 신의 약간 전기자동차 같은 느낌. 아, 네, 기타 약간... 신의 전기자동차. 네, 맞아, 아, 맞아. 그렇습니다. 큐슬라 이런 느낌이죠. 큐슬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아, 이 퀘스트 시리즈를 저희가 좀 여러 개를 했었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쨌든 요 헤드리스트에서 지금 제일 유명하고 많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좋은 기타라고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생긴 게 스트랜드버그잖아요. 그렇죠. 스트랜드버그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300, 400, 500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걸 이 가격에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기타가 좋다라는 거는 늘 할 때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느끼지만 잘 만든 만큼 또 너무 비싸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한 맞아요.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또 만들어낸 거죠. 아이바네즈가 워낙에 뭐 어떤 기타든가 어떤 스타일이든 또 만들면은 보통 이상은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EQ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2022년 6월이었고요. 다이나믹스 10 스위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총 씨가 좀 고생을 하는 뭐 네. 그런 기타기는 해요. 네. 아이바네즈 Q5E가 이제 기본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121만 9천 원. 굉장히 처음에 야 이 정도 퀄리티 이 가격이면 가성비 진짜 뛰어나다 해서 가성비가 18, 19, 19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와. 네. 사운드도 20점대 후반이 나와서 평균 점수는 스쿼드 79점. 굉장히 높게 오. 나왔죠. 이때도 다 은총 씨랑 했는데 이 퀘스트 Q 시리즈가 퀘스트잖아요. 선생님은 클린톤에 놀랐습니다. 은총 씨는 현장의 지배자. 저는 리퀘스트 퀘스트 이런 한 줄 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QX5E가 있는데 X는 이제 조금 스펙이 달라집니다. 원래 그냥 위자드 C쉐입 넥인데 이 X 같은 경우에는 패럴렐 위자드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도 305mm에서 508mm로 더 빤빤해져요. 어호. 그리고 프렛이 이제 8도 안쪽으로 이제 틸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틸트 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선생님 개인 톤에 놀랐습니다. 네. 은총 씨는 해외를 너랑 가야 하나? 약간 투어용 악기 왜냐면 가볍고 작고 하니까 네. 저는 컨퀘스트 퀘스트 이런 식으로 약간 퀘스트 드립을 쳤었네요. 79였고 이건 80이에요. 점수 잘 나왔죠. 그리고 Q54 이거는 믹스 다이나믹스 9입니다. 네. 다이나믹스 9이었고요. 이거는 선생님 1954 스트랩. 은총 씨는 뉴욕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3샷. 저는 퀄리파이드 54에서 80.33이 나왔습니다. 잘 봤네. 그리고 QX54 QM 모델이 있었는데 역시 패러렐 위자드에 508mm 지판공률 반지름에 8도 안쪽으로 들어간 프렛 그리고 이건 퀼티드 메이플탑까지 적용된 모델이죠. 그 모델이 81.67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퀘스트 이렇게 해주셨고요. 은총씨는 블루노트에서 마시는 위스키. 저는 오버더탑에서 OTT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치카니토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이치카니토 시그니처가 딱 요 스타일로 나왔어요. 이치10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전장 80에 무게 2.18에 아주 앙증맞은 요 Q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이게 122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83, 84, 81로 82.67이 나왔습니다. 정말 높은 점수. 가격이 나왔습니다. 워낙 좋았어서. 네, 그래서 가성비 18, 19, 18, 사운드 30, 30, 31. 이거 너무 훌륭하죠. 유저빌러티가 18, 18, 18. 아, 좋다. 디자인 17, 17, 14. 은총 씨가 이 디자인을 싫어하지만 않았어도 아마 이 기타는 84점 가까이 나왔을 네네. 겁니다. 선생님은 싱글톤에 놀라고 험버커에 또 놀랐다. 은총 씨는 이것이야말로 완성형 픽업 주어. 저는 이치텐 이치방 이렇게 드렸어요. 이치텐 네, 이치방. 이렇게 클린톤 치는 친구. 네, 맞아. 정말 잘 치죠. 근데 픽업에 그 여기 쓰인 게 이제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맞아요. 세라믹이 이게 싸구려 픽업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이제 좀 버리
때가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던 Q 시리즈고요. 일단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 손으로 들리나 들릴걸요? 2kg니까? 네. 약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됩니다. 이 헤드리스, 이 무드 깁슨 이런 건 아예 안 돼요. 깁슨은 아예 안 돼요. 하죠. 어깨 나갑니다. 네. 이 무드형 스타일의 헤드리스 스타일에서는 거의 뭐 지금 스트랜드버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가격입니다. 네. 143만 9천원이고요. 이건 포플러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 모델보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갑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고요. 전장 81cm, 무게는 2.11kg, 두께는 3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포플러 벌탑이고요. 니아토 바디에 넥은 위자드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빙가 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부빙가군요. 가운데 쪽에 네. 이제 넥이 이렇게 3피스로 들어가 있는 게 뭐 보이죠. 약간 색상은 부빙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자신목 같은 느낌이 네, 좀 살짝 처음에 네.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신목 훨씬 더 보라색이 더 빨갛죠. 네, 부빙가였습니다. 헤드머신은 아이바네즈 커스텀 스트링락 헤드머신 월 E 스타일이고요. 네. 너트너비 42mm의 지판은 로스티드 버즈아이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305mm 지판 확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보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픽업은 Q58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오늘도 다이나믹스 10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와 알터 스위치가 있고요. 브릿지는 아이바네즈 모노튠 브릿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것도 우리 간만에 다이나믹스 10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야죠. 기본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기본 설정에 네, 기본 설정으로 가면은 1단으로 가면 브릿지죠. 브릿지. 네, 그리고 2단으로 가게 되면은 넥과 브릿지 각각의 아우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단을 가게 되면은 쌍험이고요. 그리고 4단은 두 픽업의 이너, 5단은 넥입니다. 그리고 알터 스위치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브릿지 쪽으로 가면 이제 탭 험버커입니다. 탭 험버커. 네, 그리고 2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 아우터 하나. 오. 네, 3단으로 가게 되면은 탭 쌍험입니다. 탭 쌍험. 네, 그리고 4단은 넥의 이너. 네, 그리고 넥은 넥의 탭 험버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늘 그냥 몇 단의 알터면 어떤 소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감각적으로 되겠습니다. 감각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10개. 네, 가볼게요. 열심히 또 오늘 다이나믹스 달려왔습니다. 네. 야, 이게 다이나믹스 10 800에 처음 해보잖아요. 최대한 클린 같이 만들어 놓고 해볼게요. 거의 저 개인이 숨만 붙어 있어요. 거의. 네.
좋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네,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알차네요. 일단은 요 시리즈는 그 확실히 그 예전부터 이렇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이 뭔가 이제 백업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이제 솔리스트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인스트루먼트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이 예, 예. 좀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 를 이제 기타 연습 시킬 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좋은 네. 그러니까 이게 몸집은 작은데 손은 성인용 기타 그렇죠. 쳐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바디가 작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이제 치기 훨씬 편하죠. 애들 네. 이제 메고 치는 데도 편할 네.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교육용으로도 괜찮고 뭐 네. 퍼포먼스용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소리 가질 수 워낙 많으니까요. 또 네네. 들고 다니기도 워낙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고등학교 또 20살 때 깁스만 안쳤으면 2cm 더 자랐을 것 같아. 이미 키가 그래도 크신데 선생님. 네, 아, 그 더 자랄 뻔했는데. 더 자랄 뻔했는데. 깁슨이 문제였네요. 깁슨이 문제야. 네. 깁슨이 잘못했네. 성장과 발육을 저해하는 깁슨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네. 아이바네즈 Q 시리즈. 퀘스트. 네. 나도 그래서 키 큰 건가? 고등학교 때 깁슨 하던. 깁슨을 쳐갖고. 그 깁슨 지금 키 큰 거. 야, 깁슨이 문제네. 네. 네. 어렸을 땐 여러분 어떻게든 Q를 치다가 네. 나중에 이제 클 거 다 큰 거 같으면 그때 깁슨을 치는 걸로. 네. 네. 그 우리 이누 씨가 머리를 잘 썼지. 어렸을 때 통기타 쳤으니까. 기가 막히지. 통기타. 그래서 또 형은 또 키가 컸구나. 어. 아, 그랬네. 집안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혹시? 맞아요. 거 봐요. 혼자 큰 거야. 집에 제일 크고. 잡초가 빨리 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야, 야, 잡초. 야, 올해들은 가장 강력한 뭐랄까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디스였다. 좋네요. 가장 빨리 자라는 잡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잡초 같은 생명력의 Q52 비비 포플러벌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고품격 선물용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품격 선물용 기타.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작은 놈이 할 줄 아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이나믹스 10에 네. 뭐 다 붙어 있고. 네. 저는 뭐 그때 뭐 리퀘스터 퀘스트, 뭐 컨퀘스터 퀘스트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퀘스트 컴플리트 이렇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완성했... 충분히 퀘스트를 깬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5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 79점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네. 은총 씨는 뭐 이제 예전보다 가성비 하나 떨어졌고 이제 아무래도 140만 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 떨어뜨렸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하나 떨어졌지만 벌탑이라서 네,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고 네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이랑 애초에 돌아서 거기서 돌아 똑같아요. 79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멋진 Q 시리즈 모델 같이 보셨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리스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헤드리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스트랜드버가 한 번에 가기 부담스러우셨던 그쵸? 분들은 헤드리스 맛보기에 되게 좋아요. 헤드리스 맛보기로 또 할 수 있는 게 스테인버거가 있잖아요. 근데 스테인버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좀 도시락 쪽에 가깝고 좀 예. 너무 특이한 스펙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네. 헤드리스를 뭔가 처음으로 경험해 본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세계관으로 진입한다는 예. 느낌이 더 강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건 헤드리스가 아니라 조그맣지만 있어요. 네, 이거는 스타인버거는 아예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스타인버거가 진짜 무두. 얘는 소두. 네. 그렇습니다. 무두 소두. 네. 이렇게 좋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은총 씨와 함께 재밌는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은총 씨 다섯 대 시원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